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 이 알파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마감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마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또 꼬여서 그것을 따먹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멋있게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결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 질병, 고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은 그리고 죽음들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죽음. 우리 인간은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이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서 죄를 범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서 이 망가진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구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으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태속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났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에 그 영혼은 또 이렇게 먼저 떠나지만은 그리고 육신도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이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영접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또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죄 때문에 당한 모든 슬픔, 고통, 천국에 가면은 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 나라는 죄와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그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의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조금 흥했다가 망하고 또 망했다가 또 흥하고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다. 세상 나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강대한 나라들,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고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인간이 쌓아놓았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 업적들,
바벨을 그 바벨탑처럼 다 녹아 없어진다.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이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해야 할 것이라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라마. 이처럼 세상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인간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울 때나 또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우상주의, 1인 독재주의 이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서 공산주의 그 정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주의. 여러분들이 먼저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사상으로서 인간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영혼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부정합니다. 인간을 다만 물질로 보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고귀한 존재로 믿는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김일성 우상주의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북한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거대한 김일성 동산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거기 와서 참배하도록 만듭니다. 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곳곳에 많이 뭐 몇만 개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김일성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없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 우상주의와는 기독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는 죽였습니다. 김일성 우상, 그 우상주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의 반대되는 사상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인 독재 정권이에요. 3대 세습 내려오면서 1인 독재지임. 김정은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처벌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 공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인권이 없습니다. 종교 자유를 비롯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모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집단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악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수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를 공산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비리가 많은 그 수사파 사상을 가진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법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법부로 이렇게 만드는데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면은 제일 먼저 그들의 사상과 다른 기독교 신자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하야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 제가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은 한국이 적화되면은 약 천만 명이 희생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약 천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희생될 것인가 말이에요. 이런 고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번영을 하고 잘 살았다가 되었습니까? 아주 후진국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고 또한 선교 대국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갈수록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해요. 얼마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죄를 많이 짓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얼마 전에 제가 교회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교회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락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숫자가 교인 숫자가 아주 이렇게 내려가고 감소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당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사모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함.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그 악한 정권은 무너져서 북한 동포들도 또 자유통일 되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김일성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김일성 주체 사상 대신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고국을 지켜주시오.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1, 2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분 부르고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국이 이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한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저희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을 해서 귀하게 신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그거 살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